안녕하세요. 소양강 블루베리 농부입니다. 오늘은 우리 농장에서 키우고 있는 농장 지킴이 복순이 새끼를 분양하기 위해서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진돗개인 복순이는 지난 2013년도부터 현재까지 약한 7, 8년 동안 저와 같이 동고동락을 하였는데, 진짜 용맹스럽고 충성심이 강한 우리 토종 명견 진돗개입니다. 혹시 이 강아지가 필요하신 분 분양 신청하시면은 곧바로 분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양 시점은 9월 2일날 태어났으니까 10월 중순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분양 조건으로서는 제가 이 강아지 한 마리와 지난 3월달에 4월달에 삽목한 삽목묘 하나를 1 플러스 1 개념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분양을 받아가시는 분들께 바라는 것은 단한 가지, 그냥 강아지를 건강하고 예쁘게 키워달라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무료로 분양하실 테니까 거기다 플러스해서 제가 직접 삽목한 어린 블루베리 묘목도 같이 드릴 테니까 집에 가져가셔서 블루베리 묘목도 잘 키우시고 또 우리 이 강아지들도 건강하게 잘 키워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분양을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그리고 가급적 어떤 환경에서 키울 것인지도 같이 이렇게 달아주시면은 제가 거기에 우리 묘목과 강아지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오셔서 데리고 가야 합니다. 데리고 가는 날짜는 10월 중순 이후 주말이면 좋겠습니다. 제가 평일에는 직장에 나가는 관계로 시간이 상당히 제한이 되니까 주말이면 여러분들이 오신다고만 하면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혼자서 밥그릇에 들어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 이한 마리도 있습니다. 딴 애들은 다 젖을 먹는데 이제 요놈아는 아예 밥그릇에 들어앉아서 밥을 먹습니다. 아마 분양되는 시기는 10월 중순쯤, 중순 이후에 오셔서 데리고 가야 합니다. 복순이 새끼 강아지를 데리고 가시는 분께는 여기에 있는 묘목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골라서 강아지 한 마리와 묘목 하나씩 1 플러스 1 개념으로 가지고 가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블루베리도 키워보고 또 이제 진돗개를 키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분양 가격은 무료입니다. 무료. 그러니까 와서 강아지도 가져가시고 또이 좋은 묘목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진돗개 복순입니다. 아침에 이제 개밥을 끓여서 줬더니 새끼들이 다 먹을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끼들이 배를 채운 다음에 이제 지가 와서 이제 밥을 먹는데 복순이를 보면은 정말 똑똑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복순이 일로 와봐. 일로 와. 야, 너왜안 먹어? 응? 먹어야지. 먹어봐. 자, 이거 줄게. 고기 줘, 고기. 응, 먹어봐. 밥을 끓여줬는데, 이제 새끼들을 먹는 걸 기다리다가, 이제 가서 먹습니다.